네, 얼마 전에 조선 업체들이 뭐 초호황을 맞고 있다, 뭐 네. 골든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임금 협상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조선사 호황에 대한 이슈들을 뭐 지속적으로 좀 전달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올해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죠. 지지난 시간이신가요? 그 이창훈 기자가 그때 맞습니다. 임단협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네네. 하셨는데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그 조선사, 대영사,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네.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여름휴가 전에 타결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임금 협상이 조금 다소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서 총파업을 벌이겠다 이러면서 상당 부분 좀 위기 상황이 지속이 네. 됐는데, 극적으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달 7일에 2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서 조선 3사 임금 협상이 전부 아, 마무리됐다. 전부가 그래서 마무리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앵커님 말씀처럼 제가 앞서서 이게 임금 협상이 이제 조선사 호황에 좀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호황이다 보니까 노사 모두 좀, 분위기가 좋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할수 있는 여유나 여건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 3사 모두 추석 전에 이례적인 겁니다. 아마 네. 장기간 호황, 그러니까 불황 당시에는 추석 전에 타결했던 적이 없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모두 타결을 하면서 사실상 올해 변수로 꼽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래서 좀 네. 조선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네네. 수주가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노조의 요구를 회사 측에서 많이 들어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든 생각이 왜 조선업이 호황을 맞을 때 숙련된 우리 일꾼들이 많이 그만두셔가지고 뭐 네네. 네네. 동남아 인력을 써야 한다는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됐나요? 사실은 인력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이 아, 있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인력분들이 떠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아, 아직까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좀 충원을 하면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워낙 호황, 그러니까 워낙 일감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빠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근데 뭐 생산 차질 같은 경우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지금 호황을 맞고 네. 있는데요. 한국 조선해양도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다 이게, 좋네요. 네, 네. 올해 일찌감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암보니아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이제 한 15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액을 달성했고, 네. 연간 수주 목표인 157억 4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조금 아직은 수주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주 목표의 한 66%를 달성한 네.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21% 수준. 그래서 하나오션이 가장 좀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김동관 부회장이 또 해외에서 되게 의욕적으로 네네 나오죠? 굉장히 해외에서도 또 세일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소식이 네. 전해졌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수주 소식은 계속 좀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선업체들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자,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선 네네. 수주가 고점을 찍었다, 뭐 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일전에 한번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의 투자은행 노무라가 네. 한국 조선사의 수주량은 이제 피크아웃, 고점 통과를 했다, 올해는. 네. 그래서 수주량은 이제 작년이 정점이었고, 올해 들어 줄고 있다. 실제로 이제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라스킹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주량은 줄긴 줄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한22% 정도. 예. 근데 이제 조선업계는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충분한 일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알짜 수주만 하고 있다, 선별 네. 수주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수주량 규모 자체는 줄었으나 수주액 자체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은 줄어도 질은 변함이 없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말도 그래서 물론 이제 2008년도 그때 당시 초호황 그때 190에 근접하진 않았는데 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네. 있습니다. 네네. 초호황일 때가 190이었단 말씀.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올해 그 조선 3사 실적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연결 영업이 컨센서스가 1,000억 원 안팎 정도로 되고 있고 네. 삼성중공은 600억 원, 하나오션은 60억 원 정도 해서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조금 저조하지만 3분기부터는 현대중공업을 기점으로 대규모 이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올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아니고요. 네. 3분기 실적 전망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은 좀 좋지 않은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소식을 들려드렸고 두 번째는 아주 좋은 조선업계 호황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